안녕하세요.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지금까지 저희 보는 영상에서는 조금 난이도 높은 이런 영상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, 조금 초보적인 관점에서 초보자가 처음에 학원에 왔을 때 오버헤드 용접하는 법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고, 오버헤드 특히나 루트패스, 백비드 넣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, 아주 기본적으로 뭐 오버헤드 용접을 백비드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와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손선생입니다. 금일은 이 파이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초보분들이 어려워하는 이 오버헤드 용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만의 스타일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오버헤드 같은 경우는 우선에 이 자세와 이 지지를 하는 용접법, 바지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자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버헤드를 때울 때 사이즈가 작은 소형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서 용접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백을 보면서 용접을 할 수도 있고, 실제로 자세도 안정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일어날 때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정면 자세에서 반무릎 자세를 취한 뒤에 허리를 잡고 용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, 인치가 큰 6인치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반무릎 자세를 할 때 버텨야 되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보통 6인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서서 사실을 더 많이 합니다.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완전 초보분들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, 우선 오바이드 같은 경우는 버티컬 쪽에 테크 구간이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앉아서 용접하는 방법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그 영상을 준비하게 되는데 한번 볼게요. 우선 자, 우선 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시면 3시 6시 기준으로 테크 웰딩이 되어 있는 곳이 있죠. 요 구간에 바지를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안에서, 와이를 안에서 넣는,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반 정도는 이렇게 관통으로 안쪽에서 이렇게 넣는 용접을 하는데, 지금 지지를 보시면, 여기 보시면 오바이드 구간에 정확하게 테크 웰딩 구간에 이렇게 지지를 하죠. 지지를 했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송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나. 근데 여기가 거리가 조금 멀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. 그러면 이 사이 구간에 개선면에 면부에다가 와이어를 대고 송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와이어 넣는 방법 같은 경우는 네 군데를 손가락을 정확하게 붙이고 한 군데 송급을 하고 정확하게 잡은 뒤에 이렇게 송급을 해주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, 그래도 간혹 가다가 와 이거 위빙이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어려워서 안 된다, 나는 완전 초보다, 용접을 처음 해봤다, 근데 오버헤드 백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저희가 대형간 때울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종이 테이프 있죠. 이 종이 테이프 같은 경우를 이렇게 테이프를 이 배관 심선 중간에 한 두 개 정도를 붙여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종이 테이프가 어때요? 튼튼하죠? 이 종이 테이프 사이로 이렇게 테크 웰딩이라고 치고 이렇게 송급을 해가지고 절반 정도 용접을 한 뒤에 종이 테이프 뜯어내고, 종이 테이프를 절반 정도 용접을 뜯어내고 다시 이어서 용접에 연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.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, 실제로 배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게 대형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. 자, 그 다음에 이 텅스텐 길이, 오바이드 같은 경우는 이 텅스텐 길이가 굉장히 중요한데, 지금 초보들 기준에서 기준을 잘 모르시겠으면, 지금 대충 한 9mm, 10mm 나오는데 이 세라믹 크기에 따라 사실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대략 길이를 모르겠으면, 오바이드 할 때 우리가 위빙을 할 때 정확하게 90도로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위빙을 할 때 좀 눕혀서 하기 때문에 사실 의미는 없지만, 조금 길이를 모르겠으면 수직으로 좀 세웠을 때, 어느 정도 세라믹 큰 걸 썼을 때 적어도 모자 두께보다는 좀 나와야 텅스텐이 오바이드 할 때 굉장히 아크 길이가 가깝겠죠. 뭐 이거 정답은 아닙니다.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리를 모를 때 그런 걸 기준으로 조금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도움되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하고. 그럼 제가 이제 오바이드 용접하는 거를 자세하고 한번 포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